매송화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겨울 쇼핑치곤 좀 늦게 왔죠. 막차 한번 타볼게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입고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너무 접어 올렸나? 접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접는 게 더 예쁜 것 같아. 이거 저지 소재 같아. 되게 편하다. 그죠? 안에 기모가 있고 스판사가 함유돼가지고 슬랙스인데도 엄청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블랙인데 저는 약간 슬랙스 느낌으로 한번 착용해봤고요. 오, 그레이도 예쁘다. 네, 차콜 그레이까지. 컬러 세 가지인데 반응이 다 좋아요. 그레이가 새롭다. 크림도 네. 컬러 예쁘고. 세 가지 다 컬러는 좀 예쁘다. 네.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이거 교복처럼 입을 수 있겠는데? 무릎이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탄탄한 소재여가지고 부드럽지만 무릎이 안 나오는 스판도 있고. 네, 스판이 있고 톡톡하고. 이 니트도 되게 핏이 괜찮다. 네, 홀바먼트로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지금 저희 베스트 상품이거든요. 밝은 카키 느낌? 컬러 감도 괜찮네. 네, 세 가지예요. 모카. 그린 괜찮다. 네, 울 백이라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나도 너무 아프나? 여유 있는데. 아, 괜찮네. 네. 홀바먼트로 라인이 몸에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커 보이진 않고요. 네, 루즈 핏을 착용하신 느낌? 예쁘다. 네. 루즈한 핏인데 V가 좀 시원하게 파인 느낌이라 티셔츠랑 입어주시니까. 긴팔하고 입어야 되겠다. 이거 비친다. 여리여리하게 단독으로 입어도 되지 뭐. 날씬해 보이고 블랙이랑 두 가지인데 울 백으로 베스트 상품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77까지도 착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 나한테 네. 이렇게 엄청 여유가 있어. 5호부터는 단독으로 입으셔도 V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사사분들은 좀 많이 파진 느낌이긴 할 것 같아요. V라인이. 아,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이거 컬러가 예쁜 것 같아. 네, 컬러가 진짜 포인트예요. 약간 그린 기분이 있어가지고 네. 올리브 베이지라고 했나? 네.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이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컬러감이 포인트인 상품이에요. 예쁘다. 네, 여유 있으면서 부드럽고 핸드메이드라 착용감도 좋아요. 핸드메이드고. 네. 안감이 전체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어, 안감 전체요? 네, 소매랑. 등판 쪽에 있구나, 소매랑. 네, 몸판에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소매랑. 요새는 이렇게 다 부분적으로 넣더라. 네. 컬러 예쁘죠? 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딱 내 취향의 컬러야.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리세요. 완전 너무 예쁘다. 길이감도 적당히 길어가지고. 길이감이 딱 좋네. 예쁘죠? 이거 해야겠죠, 무조건. 굿. 이거 얼마예요? 가격도 좋아요. 29만 8천원. 올 100인데도 가격이 훌륭하게 나와가지고. 컬러 하나? 네. 예쁜 코트 예쁘세요. 어, 예뻐 예뻐. 컬러가 예쁘다. 네, 컬러가 그레이시한 브라운. 네, 그레이가 많이 가미된 브라운이고 힙을 덮는 길이고 부담 없이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고요. 있고. 네. 베이직 아이템인데 울 90에 캐시미어 10이거든요. 소재가 좋고 실루엣이 편하게 나온 베이직템이에요. 코듀로이 팬츠도 실루엣 괜찮은데? 네,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스판사가 함유돼서 스트레치가 있다. 네, 그래서 좋아요. 충전재가 뭐예요, 이거는? 신 소재 중에 3M사에서 개발한 신슐레이트라는 네, 가격이 159,000원으로 대박! 완전 대박이죠. 니트 가격으로 나오고 다운처럼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살아요. 뭐 덕다운이랑 겉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고 끝에 고무줄 돼 있네.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상품 잘 나가요. 예쁘고 가격 부담도 없어서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길이감도 요즘 너무 짧게 나오는데 힙을 딱 가리는 길이고 아이보리랑 블랙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반응이 좋아요. 무슨 다 네. 이렇게 나오더라. 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야? 새로운 느낌으로 어쩌라고. 네, 핏을 좀 다르게 보여주잖아요. 이너 이렇게 좀 긴게 입어도 네. 레이어링 느낌으로 괜찮네. 네, 영해 보입니다. 영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직업 네. 가디건이네. 네,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이고 가디건으로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입을 수 있고 하나만 입어도 그냥 니트니까 컬러 니트처럼 입을 수 있으니까 세 가지 느낌이네요.
요티가 있더라. 여유 있는 핏이고 되게 도톰한 소재여가지고. 되게 도톰하네. 네. 봄, 가을에는 반팔 위에 착용하셔도 되고 코트 안에 입으셔도 괜찮아요. 레이어드 하기도 좋겠다. 네. 나도 이렇게 찍어야겠다. 좋네. 예뻐 예뻐. 이거를 여행도 예쁠 것 같다 왠지. 이 바지는 되게 실루엣이면 괜찮다 편하고. 네. 그리고 많이 두껍진 않은데 보통 사계절 데님보다 약간 도톰한 소재고 안에 피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닿는 느낌이 조금 따뜻하잖아요. 능직으로 되게 캐주얼하게 나왔다. 네, 매우 캐주얼한 아이템이고 근데 컬러감이 예뻐가지고. 컬러감 예쁘네. 네. 아이보리랑 크림이랑 이렇게 코디하면 예쁘겠다. 베이지라이도 예쁘고 브라운이랑도 예쁘고. 네. 이 컬러도 예쁘다. 모카 느낌이고 컬러감이 좀 더 따뜻해 보이죠? 따뜻하고 빈티지한 느낌이네. 네. 베스트도 베스트 상품인데. 베스트도 베스트 상품이야? 네. 여유가 있으면서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라쿤 혼방이라 엄청 따뜻하고 가벼워가지고 반팔 티셔츠랑 레이어드 하셔도 되고 슬림한 네, 터틀이랑 요즘에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봄, 가을에는 이런 베스트 셔츠랑 코디하셔도 예쁘잖아요. 컬러도, 브라운인가? 네. 크리시안 브라운. 컬러도 예뻐요. 네. 아니 이 니트 바지 너무 귀여운데요? 예쁘지 않아요? 근데 프리사이즈인데 이거 사선만 입는 거 아니에요? 오버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붙으니까 힙이 딱 붙겠는데? 오버 입으면? 네, 힙이 딱 붙어서 귀여워요. 힙 덮는 길이에 아우터나 니트가 많으니까 힙 덮고 입어주시면 슬림한 조거 핏으로 아버지가 짜준 니트 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다. 네, 옛날스럽다. 네, 근데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컬러가 예쁘네. 그리고 이게 약간 보랏빛이 도나? 네이비에서 보랏빛이 도는 것 같고 보랏빛이 돌아서 예쁜 것 같다. 네. 근데 얘는 약간 그린티가 있고 네. 보기하고 또 입으니까 컬러감이 확 나 진짜 보이네. 다른 네. 컬러도 있나? 한 컬러예요. 예쁘다 이쪽이. 패딩도 예쁘네. 캐주얼하죠? 귀가 약간 길어지는구나. 네, 힙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거 보면 나 올케 생각나. 우리 올케가 좋아. 네, 앞은 숏해서 트렌디하지만 뒤로 가면은 이렇게 힙을 덮어주니까 이건 덕다운이에요. 네. 후드 탈부착 스타일이랑 후드로 하셔도 되고 후드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후드를 안 해도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네,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컬러는 이것만? 네, 컬러는 블랙만. 어, 이거 힙도 덮는 게 이게 딱 좋네. 네, 그게 포인트예요. 이 니트 바지가 사네. 엉덩이를 가려줘서. 네, 니트 바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괜찮다. 좋아, 좋아. 네네. 얼마예요? 가격이. 가격은 안 알려줘? 알겠어요. 가격은 사이트에서. 하프 집업. 나만 없는 거야? 하프 집업도 예쁘세요. 하프 집업. 다 하나씩은 있을 텐데. 나만 없었어.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이 니트 팬츠 아까랑 다른 컬러예요. 네. 여전히 귀엽나요? 네, 귀여워요. 네, 톡톡해가지고 좀 붙어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오후 반까지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66분들도 붙는 거 괜찮으시면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니트도 예쁘고 하프 집업 괜찮네요. 컬러감도 예쁘고 코지한 느낌인데 네, 트렌디하면서도 영한 느낌? 적당한 핏이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추울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난 이런 거 매번 묻어서 싫더라. 맞아, 좀 신경 쓰이죠. 조금 열어주시면 제일 예쁘죠? 괜찮다. 네이비도 예뻐요. 두 컬러 다 인기가 많아요. 두 컬러 예쁘다. 네. 베스트셀러 될 만하네요. 네. 적당히 도톰하면서도 루즈 핏인데도 너무 크지 않아가지고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실루엣을 잘 잡았네. 네. 유튜브 한번 보니까 예쁜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딱인데요? 너무 귀엽다 보면 쉽지 약간 여유스러울 거고. 네. 너무 톡톡하잖아요. 두꺼워가지고. 네. 따뜻하고 예뻐요. 부드럽고. 좋아요, 좋아요. 네, 그거는 짧은 버전이고 컬러 느낌이 세일러로 좀 더 귀엽게 나온 스타일이에요. 좀 더 캐주얼하고 영해보인다. 네, 숏한 길을 좋아하시면 이 상품도 확실히 아까 그 빅클라티가 더 좋다. 그래요?
몇만 원 차이인데 이 짧은 게 더 좋은데 네. 니트 퀄리티 때문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2-3만 원 차이인데 그게 낫지. 그쵸. 또 숏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 상품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반응은 지금 비슷한데 난 디자인도 아까운 게 낫다. 좀 더 베이직한? 얘는 좀 트렌디한? 트렌디한 느낌? 아까 그게 나은 것 같아. 이것도 예쁘긴 합니다만 그게 더 좋으셨습니다. 엄청 날씬하고 예쁜데요? 슬림슬림? 네. 핏이 딱 맞는데요? 딱 맞아요. 네. 맞춘 듯이 딱 맞아요. 네, 예쁘게.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착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트레치가 좋은데 네 스트레치도 있고 컬러감도 예뻐가지고 네. 아 기모다 네 기모예요 예쁘다 오 날씬 아 예쁘다 네 그쵸 니트 컬러가 예쁘네 네 멀티 그린이라고 해야 되나? 컬러감이 되게 고급스럽고 길이감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상품도 44부터 77까지 입어도 다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이 컬러도 예쁘네. 이것도 예뻐요. 라쿤이랑 비슷한 폭스 혼방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고 여유가 있으면서도 홀가먼트인가? 네, 홀가먼트. 날씬해 보이는? 신발까지 착장이 완벽한데요. 네. 이 코트는 모든 쪽에 다 어울릴 만한 코트네. 모든 컬러와 다 잘 어울려요. 비트는 되게 깊게 나 있구나, 얘가. 예쁘다. 귀엽다. 슬림한 스타일이구나. 네, 사이즈가 좀 딱 맞는 스타일인데 66까지 착용하실 수 있고 컬러감으로 승부하는 라쿤 혼방 제품인데요. 컬러감 예쁘다. 네. 겨울에 입기 딱 좋은 네. 컬러감이긴 하다. 사랑스러운 컬러감이다. 귀여운데? 너무 크긴 하다. 체격 좀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다. 네, 66분들이 입으면 딱 예쁘게 맞거든요. 사사가 입기에는 조금. 네, 5 이상한테 추천드려야겠다. 괜찮네. 네, 예쁘긴 되게 예뻐요. 예쁘다. 네. 3번 접어볼까요? 3번? 3번 접으니까 괜찮네. 귀엽다. 근데 너무 따뜻한 소재여가지고. 기모도 빵빵하네. 네, 빵빵한 기모고. 그냥 캐주얼하게 라운지웨어로 착용해주시고, 패딩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좀 크다. 그냥 한번 웃으세요. 웃으세요. 롤업을 해서도 괜찮아요. 진짜? 네. 많이 박시하긴 하네. 옆에 이게 크잖아. 5 이상 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 실루엣은 예뻐. 네. 나한테 크다는 거지. 사사분들한테는 안 되겠다. 무지한 걸 즐기시면 몰라도. 멋스럽고 제일 따뜻한 룩을 완성할 수 있고 네, 다 입어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있으셨어요? 저도 뭐 살지 결정해서 갈게요. 대표님도 다음 시간에 봬요. 네.